안녕하세요. 팔레옹고 문제인지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0일째 팔레옹고 민사 상반된 감정 결과와 법원의 조치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032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보험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보험금 수익자고 피고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상고를 했는데 보험사가 이겼죠.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게 망인의 배우자 A는 일반 상해 사망 보험을 체결하면서 이 상해를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이제 그 계약 약관상 정의되어 있고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고 질병은 이제 뭐 다른 뭐 그 뭐 그 질병 상해 보험이 따로 있는 거죠. 이 망인은 2017년 12월 5일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쭉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9년 4월 25일 날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목에 뭔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임리히법,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빡빡 해가지고 이렇게 걸린 것 뱉어내게 하는 거죠.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고 응급실로 이송을 했지만 사망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의 원인이 뭐냐? 질병이냐? 아니면 사고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보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모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왔어요. 반면에 한양대 구리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보면 급성 심근경색 중으로 사망한 것이고 질식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질식에 의한 사고는 외래 사고에 의한 상해로서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서울의료원은 질식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한양대 구리병원은 질식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무거나 선택해서 판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 책임이 있다. 인과관계, 즉 보험사고가 사망과 관계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된다. 꼭 반드시 의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감정 방법이 과연 중에 하나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두 개가 만약에 상반된다면 어느 게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걸 살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이거 다르니까 안 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감정서의 보완이라든지 증인신문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왜 다르게 나온 건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건지까지도 다시 보라는 겁니다. 결국 민사심 분쟁에서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간혹 있는데 이때 원심은 상반되는 감정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우연한 사고인 질식사를 인정을 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되고 대법원은 이 경우 감정 방법에 대한 심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감정 방법을 택했길래 질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어떤 감정 방법을 택했길래 질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건지를 감정서 보완이라든지 증인신문이라든지 사실조회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심리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심리 미진으로 파기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